전원주택에서 생활을 하면 방파를 쓸 일이 많습니다. 펜스로 경계를 만든다든지 무언가를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경우 이런 앙카를 콘크리트에 심어서 고정을 합니다. 이것은 세트 앙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너트와 와샤를 분리하고 나면 슬리브가 남게 됩니다. 13mm 드릴로 뚫은 다음 펀치를 이용해 슬리브를 두드리면 콘크리트에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시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3mm 콘크리트 드릴로 뚫습니다. 물론 임팩트 드릴로 뚫어야겠지요? 망치 상태로 먼저 맞추고 작업을 합니다. 다음 앙카를 망치로 두드려 넣고 앙카 펀치를 역시 망치로 두드려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와샤와 너트로 고정하면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웨지 앙카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망치 상태로 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mm 드릴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리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앙카 펀치 없이 망치로 두드려 넣으면 바로 고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와샤와 너트로 마무리합니다. 같은 10mm 구경에 필요한 부품들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외지 앙카에는 헤더 부분에 나사홈이 없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이유는 망치로 타격을 할 때 헤더 부분의 나사가 손상이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너트가 잘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작업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8분 이상 세트 앙카로 작업하겠습니다. 13mm 드릴로 뚫습니다. 망치 상태로 맞추고 잘 들어갑니다. 너트와 와샤를 풀고 보통은 슬리브를 끼운 상태로 두드려 넣습니다. 앙카 펀치를 이용해 두드려 넣습니다. 기울기도 맞춰주고 이제 고정이 되었습니다. 외지 앙카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10mm 드릴로 교체하고 외지 앙카를 심어봅니다. 역시 기울기를 맞춰가며 작업을 합니다. 고정이 되었습니다. 잘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빠른 모습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작업 후 모습입니다.